신경민 이사장님의 신년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지난 한 해 동안에 그 시간을 제가 계획하고 제가 시간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늘 시간에 끌려다니다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심을 하려다 얼마라도 시간에 이렇게 눌려 살지 말고 시간에 줄이듯 살자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우리 연구의 차원에서 이제 올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지난 해도 했고 또 지금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100년의 어떤 그 설계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 다섯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작년에도 해왔고 또 올해도 해야 될 것이고 가능하면 이 일은 우리 연구원하고 이 협력체계 속에서 공동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허용국가의 어떤 그 철학, 원리 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분야별 핵심적인 정책 과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작업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에 정책기획위원회하고 공동학술회를 개최했고요. 연구의 차원에서는 지난 한 4, 5개월 가운데 별도로 이 주제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정책 설계를 좀 준비하다고 보시는데 연말에 보고서가 완성이 됐습니다만은 적당한 시기에 이 자료를 공유해서 아직은 뭐 하나의 그 연구를 이렇게 완성인데 여러분 형님들도 관계 분주 안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조금 더 심화된 연구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연구 주제는 남북 관계의 진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게 더 잘 진전되도록 하고 한반도가 전쟁의 모드에서 완전히 평화국면과 평화의 질서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노력과 더불어서 그런 그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때 북한의 변화, 북한의 계획 개방 이게 진행이 될 텐데 그 시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준비를 하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김현철 원장님하고 수차례 우리가 협의했고 그래서 우리 김 원장님 좀 보관이 계시죠? 이걸 이렇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진행이 되면 뭐 과제의 규모는 이 과제가 제일 큰 과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북한이 경제계획을 세우고 경제사회 방지 이런 종합적인 우리는 순차적으로 했습니다만 북한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잘한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미리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우리 나름의 좀 증사진 같은 이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한척하고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협의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를 시작해서 북한의 주요 분야별 전문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필요한 연수 교육한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다양한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개발 연대에 했던 이야기가 선성장 군대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2000년대 들어와서 민주정부가 운영이 될 때 분배 복지에 대한 주장을 좀 더 하려고 하면 성장이냐 분배냐를 가지고 항상 문제를 삼고 성장 동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분배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막았습니다. 실제로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허용과 혁신을 이제 우리가 동시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또다시 허용이나 혁신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런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률과 행실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사회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성장과 분배, 허용과 혁신의 원리가 통합적으로 그렇게 결합되는, 그렇게 해서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고 미래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회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논의는 정치 경제학 분야에서 자유시장 경제냐, 조정시장 경제냐 하는 논의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유럽은 특히 사회적 시장 경제, 독일에서 시작돼서 사회적 시장 경제 이런 모델을 보면은 순전히 자유시장 경제 모델과 다른 경제 모델이 설계되고, 이 속에 사회적 가치, 사회적 목표가 결합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또 우리가 한국 현실에서 그 방향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을 그렇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특정한 어떤 그, 구조에 사고를 하는 그런 지배적인 흐름입니다만, 많은 그런 대안적인 사회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설계하고 만들어내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 발전이 가지고 있는, 이걸 해야 되는 절박한 공간 문제를 다 고려한 거고요. 기후변화라든지 뭐 지구온난화라든지 무슨 뭐 바다에, 온 세계 주요 바다에 플라스틱 뭐 쓰레기, 지금 필리핀에서 수출한 쓰레기가 한국에 못 돌아왔답니다. 정말로 이렇게 뭐 국내에서 이렇게 못한 엄청난 쓰레기가 필리핀에 갔다가 거기서 문제가 되지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런 짓을 미국에 다 했고, 뭐 태평양에 있는 뭐 쓰레기가 뭐 해류에 따라서 수출되는 것이다 하는데, 어쨌든 피할 수 없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 전면적인 지속한 발전의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 주택 전환, 도시 전환, 산업 전환, 생활 방식의 전환, 전 분야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라고 보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미래 예견적인 국정관리 이야기할 때 그때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인사 센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미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그 준비 없이 단기적인 이 정책 관리 하는 것으로서는 다가오는 많은 위험을 예방할 수 없고, 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염두에 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정책 임무가 필요하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가 국내 경제도 어렵고 또 세계 경제도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외에도 뭐 미중 그 무역 마찰부터 다양한 갈등이 있고요.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있어서도 예상 못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큰 전망은 예상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일들도 발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데, 뭐 항상 뭐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없고, 하지만은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렵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 어디선가는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느냐 못하느냐,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어디선가를 하고 있나 없나,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사회이 제대로 움직일 때 정책이 바뀔 수 있겠고, 좋은 변화,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하는 그 희망을 국민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해서 그런 희망을 만드는 일을 해야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장 고귀한 그런 일이 아닌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경사에 있는 이런 친구들도 지원하는 일을 최대한 잘 가지고 남고 있습니다. 각 연구원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원장님들
이상하게 그냥 애청하는 사람이 오면 뭐 그냥 편하게 좀 지내시는데 자꾸 마음이 가만히 있어서 불편하시시길래 제가 불필요한 일에는 제가 절대를 안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일을 같이 또 여덟 그 상이 이제 되려 하는데 사실 저 이거에 대해서 올 한 해 좀 의미가 있을까 나오시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은 국책의무기란 2019년 신년인사에 그 케이크 절단식이 있겠습니다. 절단! 제가 우리 연구원의 발전, 경사연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사랑으로 그런 포용국가 제가 사랑으로 하면 포용국가 사랑으로 아, 아니,